오케이. 아, 이거 뭐한 번에 지나가기 뭐 이런 거 같은데, 그죠? 아,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어, 뭐야, 생으로 바뀌어? 아, 다시 눌러서 리셋? 어허, 어허. 오케이. 아이, 간단하다, 그죠? 와우, 너 풀었잖아. 내 도움조차 필요로 하지 않고 해냈어. 엄청난데? 감명받았어. 나처럼 퍼즐을 아주 아끼는 게 틀림없어. 그럼 다음 퍼즐. 아, 그럼 다음. 이상하게 읽어. 그럼 다음 퍼즐. 역시 아주 좋아할 게 확실하군. 심지어 너한텐 너무 쉬울 수도 있겠어. 아,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 정순아님. 자, 여러분, 추천 절차도 혹시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면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풀어버리다니. 잘했어. 내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았잖아. 좋았어. 왜냐면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좋아하거든. 어, 나 같은 아이네. 어이, 인간이다. 이 퍼즐은 정말 마음에 쏙들 거야. 위대한 알피스 박사의 작품이다. 이 타일들이 보이나? 내가 이 스위치를 누르면 색깔이 바뀌기 시작하지. 각 색깔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 빨간 타일은 지나갈 수 없어. 그 위로 걸어갈 수 없다고. 노란 타일은 전기지. 너를 감전시켜버릴 거다. 초록 타일은 알람 타일. 그걸 밟게 되면 괴물과 싸워야 할 거야. 오렌지 타일은 오렌지 향이 나서 너한테서 맛있는 냄새가 나도록 만든다고. 오케이. 파란 타일은 물 타일. 원한다면 헤엄쳐가라고 하지만 만약 내게 오렌지 냄새가 있다면 피라냐가 너를 물 거다. 오케이. 또 노란색 타일 옆에 파란색 타일이 있다면 물도 너를. 아, 보라 타일은 미끄럽지. 앞 타일로 미끄러질 거야. 그런데 그 미끄러운 비누에서 레몬 향이 나지. 피라냐가 싫어하는 향이다. 보라 타일 다음에 파란 타일은 괜찮다. 아, 머리가 아픈데. 뭐라는 거야? 너무 많아. 마지막으로 분홍색 타일. 아무런 효과가 없지. 마음껏 밟아도 좋다. 어때? 이해했나? 그냥 한번 가볼까요? 귀찮으니까. 대단해. 그럼 마지막으로 이 퍼즐은 완전 무작위다. 이 스위치를 누르면 퍼즐이 만들어진다. 전에는 결코 본적 없는, 나조차도 해답을 모르는 퍼즐이 말이지. 준비. 아, 아직 움직이는 게 아니네요. 아, 진짜. 죽일까, 살릴까? 아, 어이가 없네. 이게 뭐야? 저 설명이 다 필요 없는 거네. 사실 요전에 그 스파게티 말이야. 내 동생 친구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맛이었어. 녀석이 요리 수업을 받기 시작했을 때보다 많이 늘어났다고. 늘었다고. 계속한다면 아마 내년쯤에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지도 모르겠지. 아, 진짜. 기가 막힌다, 그죠? 이게 날 농락했어. 이 귀여운 개가 있는데? 포도라니 아니 든 상자가 있다. 포도라니 아니? 포메라니안을 포도라니안.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우쭈쭈쭈쭈쭈. 개는 멍하게 눈을 보면서 그것이 작품으로 변하길 기다리고 있다. 어, 너무 귀여워. 데리고 가고 싶다. 포도라니안. 짱겨. 이걸 내가 작품으로 만들어줘야 되나? 뭐 없나? 막대기? 사형? 아닌데. 저기 뭔가 심상치 않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거 뭔가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걔가 눈으로 완벽한 눈강아지를 만들 때까지 어떻게 해주면 될까? 소 아니야, 소? 저 개는 예술가라고 생각하나 본데 뭘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고 있어. 자기 뇌가 개 먹이만 한게 별로 도움이 안 되나 보지? 이거 또 똑같은 거죠? 뭐야 이거? 빨간 마크로 센즈. 이게 뭐야? 자기 동상을 만들어 놨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이거 어떻게 꺾지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에헤. 잘못했다, 그죠? 나갔다 들어와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그죠? 뭐야, 이거, 이거 버그 아니야? 아니, 서야지, 왜안 서? 참. 버그, 버그. 이게 딱안 맞으면 그냥 가버리네요. 이거다, 이거. 못하는 버그가 아니라 여기 딱 멈춰야 되는데 안 멈췄어, 방금. 오, 예. 그자. 오. 머리에 눈이 쌓였어. 무슨 일이야? 응? 저 뭐지? 그나저나, 너 지금 나 따라다니는 거냐? 뭐지? 오, 동굴로 들어왔다, 그죠? 어허, 이게 뭐야? 버섯 뭐지? 삐! 불을 켰는데? 이것도 퍼즐인가 본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뭔가 힌트가 있어야 되는데 힌트가 없네? 뭐지? 여기는 아닌 거 거죠? 돌아갑시다. 나중에 와야 되겠다, 그죠? 뭔가 다른 게 필요한가 봐요, 그죠? 우선 이쪽으로 갑시다. 눈덩이. 작은 개가 있는가 본데? 놀랍게도 눈덩이다. 눈덩이. 진짜로 눈덩이일까? 야, 작은 개집인데 꽤 큰데? 내가 봤을 때 부르기 먼저. 침범벅이 됐어, 얼굴이. 파란색이 됐을 때 놀아주기. 아직 흥분하지 않았대.
저 어떻게 피하는 거지? 보살핌, 쓰다듬기. 어, 귀여워. 파란색일 때는 어 가만히 오케이 오케이. 나 자꾸 까먹어. 아 잠깐만요. 코가 어 이 몸집에 지금 내 무릎에 몸을 동그랗게 말았다는데 난 죽은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어 잠에 빠졌어 잠에 빠졌어. 깨어났다. 어 굉장히 흥분해 있어. 아, 아 귀여워. 아 귀, 아이씨, 아 귀여운데 아픈데. 오케이 오케이. 놀아주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후. 어 머리를 기댔대. 오, 오, 오. 무살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뭐 해야 되지? 놀아주기, 놀아주기까지 했는데? 무시하기? 오, 가까이 다가왔어. 뭔데, 이 귀여움이 확대되었어. 무시하기. 아, 쓰다듬기. 걔가 몸으로 나를 짓누른데? 아직 더 쓰다듬어야 돼? 아. 아, 나의 느려졌어. 하트가 느려졌네요. 아, 쓰다듬기를. 오케이, 필사적으로 쓰다듬었다. 어, 100% 됐어, 됐어. 아! 뒤집어져서 다리를 허공에 휘젓고 있대. 오, 됐다, 됐다. 오. 어, 만족스러워 한다. 좋았어. 아니, 그러면 이거 레벨업을 안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돼, 랩에 따라 엔딩이 다르다고? 코크림. 코크림 아니고, 그냥 크림. 아, 뭐야! 아, 사기당함. 야, 야, 너 엉덩이가 들어갔어. 아, 귀여워. 귀엽다, 귀엽다, 그죠? 이런 식으로 다 살려주면 언제 레벨업을 하나? 아, 또 나타났어. 인간, 네가 겪을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도전이다. 기대하시라. 충격과 공포의 죽음의 시련. 아, 어, 야, 강아지! 내가 명령을 내리면 모든 게 작동할 거야. 대포가 발사되고 가시가 휘날리고 칼날이 썰어버리지. 모든 것들이 맹렬하게 위아래로 요동칠 것이다. 살아남을 확률은 희박하다. 준비됐나? 왜냐하면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할 거니까. 뭐야? 그래? 그럼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기다린다고? 기다린다니. 지금, 지금 작동시키겠다. 뭐야, 작동을 안 하는데? 저거, 딱히 작동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래! 이 도전은 아마도, 아마 이걸로 인가를 꺾는 건 너무 쉬울 것 같아. 그래, 이걸 사용할 순 없어. 난 공정한 뼈다귀라고. 내 퍼즐은 정정당당해. 함정도 장인의 솜씨로 설계되었단 말이야. 근데 이 방법은 너무 단도직입적이야. 품격 없어. 치워버릴 거야. 뭐야, 혼자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뭘 보고 있는 거야? 이번에도 파피루스의 간사한 1승 추가다. 히히히. 너무 자비로워서 문제인데, 그죠? 내 동생이 이제 무슨 짓을 할지는 모르겠다. 내가 너라면 파란 공격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려고 할 거야. 뭐지? 그죠? 뭔지를 모르겠네. 아무튼 가보도록 할게요. Welcome to Snow Dean. 오케이.
오, 뭐 있다. 아, 뭐 아무것도 없네. 안녕, 여행사. 뭘 도와줄까? 토끼네요. 산다. 오, 튼튼한 장갑. 내거 있죠? 갑옷. 복근 그림. 복근 그림 괜찮은데, 복근 그림? 196원. 싼 고드름. 나만의 레시피. 22.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아, 두 개구나.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22에 30, 15. 이게 좋네. 일단 남자다운 두 건을 하나 사고. 아, 두 건에 왜 복근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야? 이상한데? 혹시 모르니까 싼 고드름도 하나 사고. 대화해볼까? 도시의 역사. 귀찮으니까 대화하지 맙시다. 글 읽는 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왜두 권의 복근을 그려놨지? 오케이. 근데 전화가 이제 토리아는 이제 못 받잖아. 너무 슬프다. 안성기유즈. 어서오세요, 스노우딘. 최고의 여관, 눈 내린 여관입니다. 하룻밤에 80지입니다. 떠난다. 어우, 비싸. 와우. 괜찮은데? 바로 가네요, 그죠? 저기 저 여자 말인데 뭔가 되게 신경 쓰여. 이 여자? 아, 자식 보는 눈이 있어갖고 S라인인데? 우리 작은 시나몬 정말 귀엽지 않니? 토끼는 정말 사랑스럽단 말이야. 자기도 토끼면서 토끼를 키우고 있어, 그죠? 나쁜 애들이 토착 괴물의 나무처럼 생긴 뿔을 꾸미면서 괴롭히곤 했어. 그래서 우리 그 괴물에게 선물을 주면서 위도하기 시작했지. 이제 장식한 나무 밑에 선물들을 두는 게 풍습 같은 게 되어버렸어. 크리스마스 같이, 그죠? 온 돈이 팡팡. 요, 너도 어린아이구나, 맞지? 줄무늬 셔츠를 입고 있잖아. 뭐야, 나 스프라이트 셔츠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주인공 배가 많이 나왔네? 정성스러운 크리스마스 트리. 똑같으네. 이거 가질 수는 없구나. 이 마을은 시장님이 없어.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해골이 물고기 여자에게 가서 얘기를 해. 바로 그게 정치란 거지. What? 오, 오예, 술집. 어? 남편 아내다. 도구? 내가 앉을 자리? 아, 얘 여기 인간 음식과 괴물 음식은 서로 다르지? 그건 썩는다고 하던데. 그걸 먹으면 네몸 구석구석을 다 지나간다며? 엽기 없네. 언젠간 먹어보고 싶어. 취했어. 어딘가에 같은 배주에 같은 사람들이 있어. 도와줘. 난새 음료와 남자들을 원한다고. 많이 취하셨네. 수도가 이제 꽤 붐벼서 이곳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우리 지역 문화가 사라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 그렇지만 그 도시촌 놈들이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찌는 건 보고 싶어. 이건 뭐지? 주크박스. 아, 고장났구나. 저 개들은 왕실 근위대의 일원이야. 인다인이 이끄는 정예 군이지. 무례하고 시끄럽고 길을 막는 것이라면 누구라도 때려눕히는데.
그러니 아이들이 전부 크면 인다인처럼 되고 싶어 하지. 오늘 여자를 좀 낚으려고 낚싯줄을 던져놨어. 바다에 물고기는 많다란 말이 있지. 진지하게 받아들일 거야. 날 쏘고 가라. 정말 말 그대로 물고기랑 사귈 거라고. 귀여워. 자기 자신을 상대로 포커를 하고 있대. 아, 귀여워. 지고 있는 것 같아, 심지로. 심지어. 그릴비가 물한 잔이라도 내게 건네주고 싶지만 자기는 그런 건안 건드린대. 아, 여자가 말한 거구나. 난 네가 말하는 줄 알았네. 그릴비가 물한 잔이라도 내게 건네주고 싶지만 자기는 그런 건안 건드린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정체성이 혼란을 입어. 귀여워 죽겠어. 모두들 언제나 웃고 농담하고 우리의 위기를 잊으려 노력하고 쓸쓸함, 인구과잉, 태양빛의 부족. 모두와 함께할 수는 있겠지만 난 그리 웃기지 않아서 말이야. 따돌림 당하고 있어. 다들 이미 지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린 웃어. 왜냐고?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그런데 왜 침울해 있어야겠어? 오, 좋은 말이다. 도서관이다. 도서판? 도서관에 온걸 반영해. 그래, 우리도 알아. 간판의 철자가 틀린 거. 그래, 잘못되어 있었죠. 난 신문 쪽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 보도할 게 거의 없어서 만화랑 게임 소식들로 채워버리거든. 다 이거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 볼까? 다 말하지 맙시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오, 이거 뭐야? 읽히지 않은 광고 편지들로 가득한 우편함. 이 우편함은 파피루스라고 적혀 있다. 안을 봅니까? 봐야지. 비어 있다. 아, 뭐야? 홈에 잠겨 있다. 안에서 잠겨 있다.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네? 뭐야?